만약에 측에서 저를 부른다면 출연료 안 받고 나가겠습니다. 아니요, 회당 100만원씩 내고 나가겠습니다. 우리 직원 카톡한테 왔는데 영상이 제 거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. 예. 뭐냐면은 KBS 육자회담회라는 프로그램인데, 근데 이제 정정할 것도 정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명수 형하고 희철이 형님이 저를 감사하기도 언급을 해주셨어요. 7년, 약 7년 됐거든요. 최근이라고 혹시 아시죠? 지금 여기 보니까 장동민, 이경규, 용만이 형님도 제가 아는 분이잖아요. 뭐 여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경규 선생님 빼곤 다 알아. 도현이 누나는 제가 그 코미디 빅리그 잠깐 했을 때 같이 프로그램 했었고, 좀 보겠습니다. 최군이라고 혹시 아시죠? 개그맨 중에 최군이라고 있어요. 우리 MBC 네. 후배. 지금 우리 MBC 네. 후배. 지금. 아, 용만 형님께서 우리 MBC 후배라고. 아, 이런 거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감동이죠? 우리 MBC 후배? 네. 유튜브로 엄청 잘 나가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유튜브 지금 이게 메인까지 해가지고 개그맨 출신 1인 크리에이터 해서 지금 자꾸 어떤 분께서 아 좀 보자 끊지 말고 이러는데 그 정도 분량이 안 나오니까 형이 지금 끊는 거 아니니? 마 형이 한 30분 출연한 거면 마 논스톱으로 틀어놓는데 임마 정말 깨알같이 출연했으니까 형도 그거 괜히 지금 약치는 거 아니니? 일부러 좀 늘리는 거잖아 있어 보이려고 마! 처음에 그 아프리카 TV인가 이런 거 할 때 야 그 뭐야 그 뭐 그런 거를 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.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직원이 12명인가 예 뻥입니다. 예 우선 바로 정정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저랑 통화했을 때는 일 얘기 1도 안 했어요. 박명수 씨 실제로 저랑 통화하면 여보세요 왜 전화질이야. 아 형님 또 새해도 되고 전화하지 마 인연 끊어. 아 예 형님 얼마 벌어. 예? 한 달에 얼마 벌어? 아 예 얼마 법니다 200 가져와. 예? 갑자기요? 200 가져와. 딱 그런 내용이었어요. 근데 명수 형님이 어쨌든 저 좋게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쿤TV를 거쳐간 직원은 12명입니다 누적 직원은? 야.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직원이 12명인가 있고 최근 TV로 네, 지금 최고 잘 나가죠. 아이고 1인 미디어로 성공한 개그맨 최군이라고. 아 진짜 내가 뭐 보겸이나 뭐 양팡이나 뭐 그 정도면은 내가 하겠는데 1인 미디어로 성공을 예전에 했었죠. 만약에 육자회담 측에서 저를 부른다면 출연료 안 받고 나가겠습니다. 아니요! 회당 100만원씩 내고 100만원씩 내고 나가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검색해보니까 이미 녹화 다 끝났? 거의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. 부를 일도 없고 그냥 예예예 예, 예. 그 와중에 희철이 형 존잘. 와 김용만 선배. 와 근데 그 와중에 명수 형 진짜 못생겼네요. 아 근데 이렇게 세 분이 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잖아. 용만 형님은 예전에 진짜 교회도 같이 다니고 위닝도 많이 하고 명수 형 말할 것도 없고 희철이 형도 그렇고 그래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짧았지만 이게 제작진 분들한테도 이게 편집 안 하고 이렇게 언급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. 어쨌든 그렇게 하고 오늘 희철이 형님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. 감사하다 이렇게 보냈는데 형님께서 아 이런 또 뭐 카톡 공개 다 하면 좀 문제 되니까 괜히 또 열심히 더 언급해야겠네. 상황이 오면 하트 이렇게 오늘 또 4시에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 진짜 제가 뭐라고. 예.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노이로제 걸려갖고 빈 하트만 보면 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그냥 이모티콘이고요.